배척받으신 예수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봉헌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좋은 날씨에 축제가 한창이군.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다인들이 몰려왔어요. 오, 저기 예수가 있군. 가서 물어봅시다. 이보시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얼마나 더 우리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주시오.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내 말을 믿지 않는군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명해 줍니다. 뭐요? 하지만 당신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지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옵니다.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양? 그래서 당신이 뭘 어쩌겠다는 거요?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와, 이 사람 참 답 없는 사람이군. 앞으로 저자를 가만두면 안 되겠소. 무슨 수라도 써야겠어. 유다인들은 못마땅해하며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습니다.